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실종자를 찾고 또 복구하는 작업이 종일 이어졌는데 내일부터 다시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비가 쏟아지고 멀리 천둥 번개가 울립니다. 지방까지 울리는 큰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낸 비는 오늘 남부지방에서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고 어제 60대 여성이 실종된 부산 학창천에선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직 물이 불어 있어 안전 로프를 메고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흙탕물과 수풀, 바위 사이를 헤집고 뒤져야 합니다. 지인 두 분이 여기에 이미 허리까지 이제 물이 잠겨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기습포구가 내리니까. 수색 작업 반경은 낙동강 하구를 넘어 바닥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큰 비로 아파트 입구에 들어찬 물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따라 물길이 생겼는데 배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안 되고 상수도도 지금 안 되고 근데 좀 12층 세대인데 지금 다들 걸어서 다니시고 계시고.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복구되지 않은 곳은 전국 곳곳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